안녕하세요.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작지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입니다.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. 오늘은 나와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프레젠트, 선물이라고 부릅니다.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. 인간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다. 그러므로 당신이 날마다 그때그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어야 한다.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습니다. 케세라 세라. 될 대로 되라.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며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살아온 지난 시간을 생각한들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. 인간관계도 주어진 일까지도 실수로 얼룩진 과거를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뿐입니다. 오늘을 붙잡는 가장 쉬운 방법이란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계획한 바를 실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. 자신감 가지고 도전하세요. 지금 이 시간이 나와 당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.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원하던 내일이었습니다. 언젠가 하겠다는 사람의 그 언젠가는 안 하겠다는 뜻의 또 다른 완곡한 표현일 뿐입니다. 지그지글러는 행동하는 사람 2%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%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.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 실행해 보는 것이 낫습니다. 오늘 방송의 핵심은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지금 이 시간임을 알았습니다. 당신은 10년 후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작지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